갑자기 이제 그 긴급속보, 무속인 논란 네트워크 본부가 해체됐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본부가 해체되어도 계속 활동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시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그대로 진행되면 대한민국은 폐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아까는 네트워크 본부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네트워크 어게인 본부예요. 그래서 이름이 달라요. 이게 뭐라고 써놨냐면 네트워크 어게인. 아 우리도 네트워크 본부라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러고 자기들끼리 아우 막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오른쪽 궁덩이나 왼쪽 엉덩이나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자기들끼리 그렇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거죠. 언론에서 떠드는 네트워크라는 단어와 우리 조직 네트워크 어게인 현장 요는 다른 거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이 방은 계속 유지되어야 되고 우리들은 계속 여론조작 활동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를 암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잠깐 보시면 조금 다음 보시면 상단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음 겁니다. 상단에 공지사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부인 초대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건진법사가 네트워크 본부에 소속돼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건진법사가 언론에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강진구 기자 같은 사람이 이런 데 이제 자립 취재를 내갖고 알려지게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 외부 회원은 받지 말고 검증된 내부 식구들끼리만 공작을 해라라는 지시인 셈입니다. 내부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